그러면은 some like soccer죠. 몇몇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해. 그럼 다른 사람들은 농구를 좋아한다. 만약에 디아돌들 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을 제외한 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농구를 좋아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나머지 싹다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뭐 우리가 세계 돌아다니면서 점수 조사할 겁니까? 길 돌아다니면서 축구 좋아하세요? 농구 좋아하세요? 아 축구 오케이 한 표 이럴 거야? 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나머지라는 개념을 쓸 때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 디아더나 디아더들 쓰려면요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디아더나 디아더들이라는 개념을 쓸 수가 있어요.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내가 이번 그 1학기 시험에서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1등 했다. 그럼 여기서 다른 사람들, others일까? the others일까? 어, the others가 돼요. 왜? 나머지 전부를 제쳐야 내가 1등이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the other라는 개념은요, 나머지의 개념이다. 이걸 알면 좀 편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실제로 이 디아더 이게 지금 복수 버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단수 버전 얘기를 좀 잠깐 하면 디아더를 얘기할 때는요 보통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뭔가 1대1 상황일 때 좀 디아더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1대1 상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토론을 해요. 토론은 우리가 보통 3자 토론이 아닌 이상은 1대1 토론을 많이 하잖아요. 1대1 토론. 그렇죠? 세상은 두 가지로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뭐 후라이드냐 양념이냐 항상 이렇게 두 가지로 많이 갈려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이라는 의미로서도 우리가 the other를 쓸 수 있어요. 상대방. 상대방이란 개념은 뭡니까? 내가 아니라 나머지 한 명이잖아. 이게 상대방이란 개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한 팀이고 나 혼자 팀이고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토론을 벌인다고 해봐. 그럼 내 입장에서는 상대방이니까 여러분들 각각이 the other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 본인이 원이고 상대방이 내가 디아더가 되는 거죠. 우리가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가다가 어떤 항공 문제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다시 회항했다라고 쳐볼게요. 반대 방향. 그럼 반대 방향이라고 할 때도 우리가 the other way라고 표현해요. the other way. 왜 그럴까? 이쪽이 one way야. 이쪽이 한쪽 방향이야. 그러면 이거의 반대 방향은 이쪽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he other way. 됐죠? 그러니까 the other라는 개념은 한쪽과 나머지, 나머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one way로 가고 있는데 another way라고 표현하면요 이쪽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쪽이 될 수도 있고 이쪽이 될 수도 있고 됐어요? 이런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another가 들어가면 약간 그 2차함수 개념에 가까워요. 얘는 1차함수고요. one the other는요. 이쪽 아니면 이쪽밖에 없잖아. 1차함수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부정대명사라는 거에 대한 개념은 이제 다 설명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개념을 적용해서 이걸 풀어야 될 거 아니야. others나 the others. 자, 한번 볼게요. 그럼 이거를 풀려면요 어느 정도 해석을 좀 할 줄 알아야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범위가 제한되어 있냐 제한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일부냐 아니면 다른 나머지 싹다냐 이거예요. others는 다른 것 일부, the others 뭐다? 나머지 싹다. 알겠죠? 요 부분만 한번 해석을 거. Why do teens say such horrible things about others than the others야? 자, 왜 10대들은 그렇게나 끔찍한 일들을 말할까? 다른 것들에 대해서 또는 나머지 싹 다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앞내용을 좀 봐야 알겠네요. 앞내용을 좀 잠깐 볼까요? 자, gossiping 아니면 backstabb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뒷담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런 게 is a trouble problem among teens. 자, 10대들 사이에서 큰 문제래요. 그들이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bond, 이 끈끈하게 뭉치는 경향이 있답니다. 뭐함으로써 by talking about idle gossip. 그러니까 이상적인 가십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이렇게 막 이렇게 끈끈하게 뭉치는 그런 경향이 있답니다. 그럼 왜 걔네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끔찍한 말들을 하느냐, 왜 뒷담화를 하느냐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the others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다 친구라고 쳐봐.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뒷담화를 까는 거야. 누구를? 전 세계에 있는 나머지 싹다를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다른 어떤 집단 일부를 말하겠죠. 그래서 others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여기서 특정한 어떤 숫자로 제한되어 있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 집단이 있고 B 집단이 있는데 A 집단 애들이 그렇게 B 집단 애들을
이렇게 좀 뒷담화를 많이 까더라. 이러면은 the other 또는 the others가 맞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특정한 어떤 시대들이 모여갖고 얘네들이 남 뒷담화 깐대요. 그럼 그 남이라는 게 전 세계에 있는 얘네를 제외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뒷담화하지 않을 거 아니야. 야, 이번에 빌 게이츠 겁나 나대더라. 막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others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C에 있는 것도 좀 설명할 게 많은데요. 오늘 좀 기타에서 설명할 게 많네요. 근데 C는요, 사실 설명할 거 별거 없어요. 부정대명사 조금 길었는데 요거는 딱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설명할 게 많으니까 요거만 하고 잠깐 쉬었할게요. 자, 제기대명사. 셀프 붙는 대명사도 셀프나 셀브즈 이거죠. 여러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중딩 때 제기대명사 배울 때는요, 이런 거 배워요. 제기대명사가 무슨 뭐 제기용법, 뭐 강조용법, 뭐 이런 거 배워요. 뭐 제기용법은 뭐 뭐고, 뭐 강조용법은 뭐 생략이 되고 뭐 이런 거 막 배웁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기대명사의 관용적 표현이라고 해서 뭐 by oneself 혼자서, 그리고 뭐 always self 뭐 저절로 막 이런 걸 막 암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제기대명사는요, 딱 하나만 하나만 어떤 거냐면. 포인트라고 쓸게요. 제기대명사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제기대명사를요 언제 써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무슨 뭐 제기용법이니 강조용법이니 나발이니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런 거는 전혀 안 나옵니다. 고등도에서. 아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야? 제기대명사를 언제 쓰는 거라는 거죠. 그럼 제기대명사를 언제 쓸까요, 여러분? 제기대명사를 언제 써야 돼? 제가 이런 거 써볼까요? 내가 예시를 4개 써볼 테니까 맞는지 틀린지 한번 봐보세요. I kill me. I kill myself. I kill him. I kill himself. 제가 이렇게 4개 썼거든요. 뭐가 맞고 틀릴까요? 내가 나를 죽였다. 내가 나 자신을 죽였다. 그가 그를 죽였다. 그가 그 자신을 죽였다. 자, 뭐 해석이 어렵진 않잖아요. 그렇죠? 자, 어법상 맞는지 틀리지 이거 따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어떨까요? 맞을까 틀릴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틀려요? 괜찮이 틀린 것 같아? 다른 사람들?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네. 틀리다 의견이 좀 더 많네요. 얘는 어때요?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얘는 맞아요? 얘는요? 맞아 틀려?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무시. 아니 끄덕끄덕을 좀 아니 대답을 안 해서 끄덕끄덕 할 거면 크게만 하던가. 무시. 거의 뭐 진동 수준이야. 진동 수준.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이 자식아. 뭐 핸드폰 진동인 줄 알겠어. 자, 뭐 맞다고 하는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얘는 어떨까요? 맞을까 틀릴까? 조금 격해졌네. 끄덕끄덕이 살짝 격해졌네. 이런 이래. 바이킹 사는 줄 알았어요. 네. 이 의견이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여러분이 하신 게 다 맞습니다. 이게 다 맞아요.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 사용하느냐 결론을 말할게요.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입니다. 이때 쓰는 게 제기대명사예요.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 의미상 주어라는 멘트가 되게 중요해요. 그냥 주어가 아닙니다. 의미상 주어랑 목적어랑 동일할 때 제기대명사를 씁니다. 자, 여기서 얘네들의 의미상 주어는 당연히 다 문장 주어랑 똑같죠. 자, 나와 나는 동일 인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칭대명사로 쓰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제기대명사로 써야 돼요. 그래서 얘가 맞고요. 아래 건 어떻습니까? 그가 그를 죽였다. 그럼 여기서 he와 여기서 him은요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A라는 남자가 B라는 남자를 죽였다. 이럴 수 있는 거죠. 아래 건은 뭡니까? 그와 그 자신이 당연히 동일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A라는 남자가 B라는 남자를 죽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니? 그래서 실제로 이 제기대명사 개념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에 응용할 수 있냐면요. 모의고사 44번 문제를 보면요. 그 지칭추론 문제가 있거든요. 지칭추론 문제.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He, oh, him, there. 조동사. 막 이렇게 나와. 그리고 여기에 막 밑줄 쳐져 있어. 그래서 이제 he에다가 밑줄 다섯 개 쳐놓고 다른 거 하나 불러라. 이런 문제 나오잖아. 그렇지? 모의고사 같은 거 풀다 보면. 근데 일단 우리가 딱 봤을 때 he told him that 이렇게 나오면은
일단 이 he와 이 him은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면 이 he가 아니라 예를 들어 막 Tom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일단 이 him은 누구예요? Tom은 아니에요. 왜? 만약에 Tom이라고 힘쓰를 썼어요. 제기대명사 쓰고. 제기대명사를 안 썼잖아. 그럼 뭡니까? 둘이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지칭 추론 문제에도 우리가 응용해서 풀 수 있어요. 제기대명사 개념을 알면요. 자, 그러면 핵심은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풀이를 해야겠죠. 시작 지점과 끝 지점 체크를 했습니다. People will learn that they can trust you not to gossip about them 또는 themselves the best time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대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절의 주어도 대이고요. 문장의 주어도 people이에요. 일단 둘 다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자, 그러면은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라면 themselves가 답이겠고요. 만약에 딴 놈들을 말하는 거라면 them이 답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맞아요? 그 앞 내용도 사실 한번 봐야 되는데 앞에 나온 복수형을 한번 찾아보자. 복수형을 보자면 they이니 them이니 많이 나와 있죠. 이 여기 없고요. 여기에 people 나와 있고 그 다음에 gossipers 나와 있습니다. gossipers. 그러니까 gossipers가 mean people을 뜻한대요. mean people이래요. 비열한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뒷담화 까는 사람들이 비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일단 데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gossiper를 이제 가리키는 거겠죠. 여기에서 말하는 people은 그냥 사람들이고 일반적인 사람들. 한번 볼까요? 자, 사람들은 배울 거래요. 뭐를요? 그들이 can trust you. 너를 신뢰할 거라고요. Not to gossip. 너가 가십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할 거랍니다. 뒷담하지 않는 거를요. 뭐에 대해서? 야, 사람들이 너를 신뢰하는 건데 사람들이 누구를요? them 또는 themselves the next time.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그들에 대해서 가십하지 않을 거예요. 잘 봐봐. 이거 잘 봐야 되는 게 여기서 일단 them이나 themselves가 가리키는 건 일단 people을 가리키는 건 맞거든요. 일단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주어 뭐요? 동사죠? 이거가 목적어죠? 요거. 요게 뭐냐? 목적격 보호예요. 됐어? 그러니까 뒷담화하지 않는 데잖아요. 누가요? 사람들이 아니라 너라고요. 너. 잘 봐봐. 여러분. 애매한 얘기 좀 하나. 5형식 구조에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주어 동사 관계예요. 주어 동사 관계.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가십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잖아. 근데 가십하지 않는다의 주어가 누구예요? A가 아니라 U예요. U.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앞부분은 그냥 생각하고요. 이 U가 사실상 뭡니까? 의미상 주어예요. 그럼 여기를 찾았으면 사실 게임 끝난 거예요. 여러분 U랑 Dan이랑 동일인물일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너랑 그들이랑 어떻게 동일인물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Dan만 정답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5형식 구조가 아니었다. 진짜 주어가 그냥 people로 나왔다. 의미상 주어. 그럼 themselves가 답이겠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이 C와 같은 문제가 고의에서도 꽤 나오거든요. 왜냐면 헷갈릴 수 있어요. 잠깐만. 그들이 신뢰할 수 있대. 너가 가십하지 않는 것을 신뢰할 수 있대. 뭐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가십하지 않는 거니까 themselves 아닌가? 헷갈릴 수 있어요. 충분히. 게다가 주어 자리도 다 they랑 people만 나왔습니다. 헷갈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가십에 대한 가십 어바웃에 대한 목적어죠. 여기는요. 데미냐 텐트리브지다. 가십 어바웃에 대한 목적어자리. 얘를 동사라고 치면 된다고. 쉽게 말하면. 그럼 요놈에 대한 주어가 누구냐? 유예요. 유가 주어라고. 근데 유랑 데미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똑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데미 정답이 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제기대명사 뭐가 주어랑 목적어가 똑같을 때 쓰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됐니? 자, 그러니까 문제 풀이 과정은 사실 뭐 별거 없어요. 풀이 과정만 말했다면 아마 5분도 안 걸려서 말을 했을 겁니다. 근데 A번과 C번에 있는 거는 제가 둘 다 이제 동사 관련도 아니고 절 관련도 아니니까 기타에 나오는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지금 A와 C가 둘 다 대명사 문제였잖아. 지금 대명사 문제를 잠깐 풀어봐서 알겠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해석을 안 하면 못 풀어. 이게 공통점이에요. 얘도 해석을 해서 나머지 싹다인지 아니면 나머지 일부인지 다른 일부인지 이거를 우리가 해석으로 파악을 했어야 되고요. 얘도요. 지금 의미상 주어가 유인지 데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해석을 해봤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명사 문제의 기본은 뭐냐? 해석이에요. 해석.
알겠죠? 자, 여기서 좀 설명이 길었으니까 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한번 볼게요.
야, 잘 되셨나? 단어 테스트는 조금만 이따 볼게요. 일단 마저 하고. 자, 그 다음에 어려워 보이는 어려운 문제 있었나? 어려운 문제 있으면 그거 좀 하고. 풀 때 좀 어려웠다. 뭐 근거 쓰기가 좀 어려웠다. 아니면 뭐 문제 풀이 자체가 좀 어려웠다. 이런 거 좀 있어요? 103초까지? 없어? 3번이요. 3번? 1번. 여기 또 3번 문제? 이거요? 이제 여기 한번 보자고. 자, 어디 한번 봅시다. 하나씩 볼게요. 1번부터. 기타, 공사, 절, 공사, 공사. 됐죠? 이렇게 됩니다. 기타부터 설명할게요. 부사의 밑줄 쳐져 있죠? 무조건 형용사 대 부사 문제 있어. 자, 이것도 풀이법 설명해 줄게요. 형용사 대 부사 문제는요, 얘가 기준입니다. 형용사가 기준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잘 알다시피 명사를 꾸며주거나 아니면 보어 역할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그러면은 이걸 하나씩 대입해 보면 돼요. 명사를 꾸며주나 아니면 보어 역할을 하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라도 맞다면 당연히 형용사가 답이고요. 둘 다 아니라면 부사가 답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형용사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러면 about sitting, sitting 하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perfectly straight, can 어쩌고 나왔는데, 그럼 일단 당연히 명사 수식은 없죠. 명사가 없으니까 앞뒤에. 그럼 얘는 일단 탈락이고요. 남는 건 보어 자리인데, 자, sit은 보어를 받는 동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보어 자리도 안 되네요. 그럼 남는 건 뭡니까? 그냥 부사입니다. 부사. 얘가 sitting을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 될 것 같다. 2번 갈게요. 비동사 밑줄인데, 자, 이거 한번 설명을 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동사 관련 어법인데 비동사 밑줄은 덧가리 푸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따로 쓸게요. 비동사 밑줄은요, 문제 의도가 두 개밖에 없어요. 무조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수일치, 두 번째 대동사입니다. 이거밖에 안 나와요, 고등부에서. 알겠죠? 수일치 아니면 대동사예요. 수일치 아닌 대동사. 그럼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쌤, 얘가 스위치 문제인지 대동사 문제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이것도 쉽게 구분하는 법이 있어요. 스위치 문제면 뒤에 보어가 나오고요. 대동사 문제면 뒤에 보어가 안 나옵니다. 알겠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2번 뒤를 봤을 때 대절 나와 있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럼 이 대절이 뭡니까? 비동사에 대한 보어죠. 그러면은 뒤에 보어가 나왔네요. 이거 무슨 문제? 스위치 문제예요. 되니? 그럼 주어 찾으면 끝나죠. 주어가 뭡니까? 여기 끊고 The conventional wisdom. wisdom이 주어잖아요. 그러면은 단수형 맞으니까 2번 문제 이렇게 풀면 돼요. 쉽죠? 자, 3번 갑니다. 잘 나왔네요. 자, 앞부분 봤을 때 revealed 나왔어요. 드러냈답니다. 뭘 드러냈느냐? 여기가 목적어 역할을 해야겠죠? 그래서 얘가 접속사의 대시 맞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접속사이려면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겠죠. 그쵸? 우리 완수적 불명. 자, 그러면 sitting upright for long periods of time 까지가 주어죠. sitting이 주어. can actually trigger 동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chronic back pain 문제가 나왔습니다. 완전한 문장 나왔죠? 따라서 3번 문제 될 겁니다. 됐죠? 자, 4번 갈게요. causes 하고 나왔네요. 자, 그럼 얘가 동사 자리냐 아니냐부터 파악을 해야겠죠? 시작 지점, 끝 지점도 체크할게요. 조금 먼데요. 시작 지점이 여기예요. 그리고 끝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자, 주어가 several studies have found that 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대절 뒤를 가겠네요. 대절의 주어가 once recommended 90 degrees sitting posture 여기까지예요. posture가 주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foot strain. 자, foot 나왔습니다. 동사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overtime 시간 나왔는데요. overtime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그 앞에 보면 end 있네요. 됐어요? 여기 end 보이죠? 그럼 여기 동사 나왔고 and 뒤에 바로 동사형이 있네요. 그러면 당연히 요 놈과 요 놈이 병렬 구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면 다른 동사형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랑 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s부터 했으니까 똑같이 s부터 했고 주어 3인칭 단수니까. 그래서 4번도 문제 된 겁니다. 이렇게 풀 수 있으니까. 쉽죠? 자, 그럼 남는 거 5번입니다. 그럼 뭐 5번이 정답이겠네요, 자연스럽게. 자, 그럼 5번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걸 한번 볼게요. 자, so 여기서부터 끝나는 지점 여기까지입니다. 자, as first, say, say 뒤에 될 생각도 있고 it's best to sit. 자, 가주어 진주어죠. 그러면 진주어 부분 to sit with the chair back adjusted. 자, 봐봐.
여기 보시면 say 동사 나왔고요, is 동사 나왔습니다. 여기 중간에 that 생략된 거죠. 그러면 여기 두 개 동사 나왔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지금 동사를 쓸 수 있는 자리가 없죠. 따라서 5번은 동사 자리가 아닙니다. 동사 자리 아니니까 뭘 써야 돼? 준동사 써야 되거든. 근데 내가 늘 말하는 건데 팁을 하나 주자면요, 그 준동사 문제는 웬만하면은 분사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ing냐 pp냐 웬만하면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 결정적인 단서가 있는데 바로 with예요. with. 왜냐면 with의 명사에 ing나 pp를 쓰면 이게 with 분사 부분이거든. 얘가 ing 하면서 얘가 pp 되면서 이렇게 소개되죠. 또는 얘가 뭐뭐 한 채로 얘가 뭐뭐 된 채로 괜히 이렇게 소개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봤을 때 뒤에 또 chair back이라는 그 의자 등받이 부분을 말하겠죠. 명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adjust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adjusting, adjusted, ing 쓸래, pp 쓸래 능수동 문제예요. 여기까지 왔니? 동사 자리 아니란 거 확인했고 능수동 문제이다 라는 것까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기본이죠? 능동 뒤에 목적어가 오지만 수동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 뒤를 보니까 목적어가 안 나와 있네요. 따라서 수동형 adjusted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어? 해석해보면 좀 더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요, 가장 좋대요. 앉아있는 게 어떻게 앉아있는 게 좋다? 의자 등받이가 조절된 채로 앉아있는 게 좋다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해서 됩니다. 자, 또 혹시 어려운 거 있습니까? 103쪽까지 좀 풀기 어려워. 없어요? 선택형 문제를 하나 볼까? 그럼 하나 더 103쪽에 3번 볼게요. 간단해요. 103쪽에 3번 여기 해뷰하고 나와있는 거. 자, 봅시다. 이번에도 동사 관련, 절 관련 이런 거 위주로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ourselves, 아까 배웠던 거죠? 제기대명사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what, 절 관련 문제죠? which도 절 관련. 그 다음에 4번에 these하고 나왔는데 얘도 대명사입니다. 지시대명사. 5번에 having이니까 이제 동사 관련 어법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한번 가봅시다. 1번부터. 자, ourselves, 의미상 주어 찾아야 됩니다. have noticed, 자, 대점의 주어, 일단 we 나왔어요. 그 다음에 tend to assess others based on their behavior, but tend to, but 뒤에 tend to 동사 원형, 여기 동사죠. 그럼 이 tend to의 주어는 여전히 we입니다. 그렇죠? 그럼 we와 ourselves 똑같을 수밖에 없죠? 1번 문제 될 것 같고요. 2번 볼게요. 앞에 are 나왔으니까 보어 자리입니다. 그러면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나와야겠죠? use에 대한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 2번도 되겠죠. 자, 3번 볼게요. in cases하고 which 나왔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니까 앞에 있는 선행사 case 수식해야 되고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my actions, progress, negative consequences. 완전한 문장이네? 3번 정답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3번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쓰거나 아니면은 단계 부사로 쓰거나 둘 중 하나로 쓰면 되겠죠. 자, 전치사의 관계대명사 쓸 거면요 팁을 하나 줄게요. 여기가 in cases죠. 그래서 얘 따라가면 돼요. in which로 쓰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일단 기본이에요. in which로 쓰거나 아니면은 어떤 경우잖아요. 경우, 사례 이런 거잖아. case라는 거 자체가. 이런 것들은요 웬만하면은 where 쓰면 돼요. 관계부사에서. 알겠죠? 그래서 정답 3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에 these하고 나왔는데 잠깐만 여기 좀 지울게요. 자, 대명사 문제는 아까 말했다시피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자, others of course, 물론 다른 것들은 어떤 have access to, 뭐뭐에 대한 접근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접근이 없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others가 나왔으니까 others 전에 어떤 표현이 나왔는가라는 걸 좀 찾아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찾아봐야겠네요. on the other hand부터. on the other hand, I know my own intentions. Even in cases in which my actions produce negative consequences, I may continue to use these intentions as the basis for assessing myself. 여기서는 조금 애매한데 한번 좀 볼게요. 일단 해석을 좀 하면서 가보자면 앞에서 내 액션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경우에조차도 나는 계속해서 이러한 의도를 사용할 수도 있답니다. 뭐를 기반으로요?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기반으로서
이러한 의도를 사용할 수도 있대요. 계속해서. 자, 물론 다른 요소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others는 다른 그 요 다른 것들, 다른 요소들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인가? 앞 내용을 지금 해석을 안 해서 모르겠네요. 일단은 또 have access to these니까 그럼 이러한 것들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들이 단순하게 자기 나를 평가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는 이러한 intentions를 말할 가능성이 가장 높겠네요. 여기서 말했던 these intentions. 그러면은 4번도 문제를 꼽니다. 5번 같은 경우는 동사 관련 어법이긴 한데 앞에 end 나와 있거든요. 그럼 병렬 구조 문제예요. 그럼 병렬 구조 문제는 팁을 좀 줄게요. 병렬 구조가 원래 해석해야 되거든요. 해석해야 되는데 앞에서 역순으로 가까이 있는 동사형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가까이 있는 것부터. 그럼 일단 sharing 나와 있죠. 또 가볼게요. 없네요? 앞에 없네? 우리가 시작점인데. 그럼 앞에 sharing 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having 문제를 겪겠죠. 그렇죠? 그래서 5번 문제를 겪어요. 정답 3번.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동사 관련이니 잘 관련이니 이제 막 여러 가지를 이제 좀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 항상 이제 제가 어법 문제를 풀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사실 제가 풀어주는 거 보면은 되게 쉽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이걸 하실 때는요 오늘 그 숙제로 하신 것 중에 그 근거 과정 작성하는 게 사실 좀 많이 부족했던 사람들이 좀 많아요. 오늘 숙제 검사한 거에서. 그러니까 근거 과정을 작성할 때는요 항상 제가 말해준 대로 해야 됩니다. 동사 관련 어법이면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로 시작해서 맞으면 수, 시제, 태 세 가지 틀리다면 준동사 이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절관련 어법이라면 반드시 완수불명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고 기타는 종류가 많으니까 제가 오늘 하나씩 하나씩 알려준 거 있죠? 제기대명사나 부정대명사, 형용사대부사 오늘 알려준 세 가지 중에서 출제율이 가장 높은 건 형용사대부사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별 다섯 개 만점 기준으로 별 세 개 정도 돼요. 꽤 잘 나옵니다. 제기대명사는 별 한 개 반? 굳이 표현하자면 부정대명사는 한 개? 이 정도인데 근데 형용사대부사는 꽤 잘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알려준 대로 형용사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런 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요 정도로 일단 진도는 마무리하고요. 숙제 먼저 말해주고 그리고 단어 시험을 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화이트라벨도 검사해야 되는 날이니까 오늘이 25일이죠. 그리고 25일이니까 28에서 36 범위 이제 시험을 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기 누구냐? 현종이 같은 경우는 그 추가로 단어 시험 보는 게 있는데 제가 좀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그냥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몇몇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저랑 이제 그 면담을 통해서 그 이번 방학 클리닉을 좀 안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숙제 먼저 말해준다고 이제 깜빡입니다. 잠깐만. 오늘이 25일이죠? 저 104 쪽부터 할게요. 104쪽부터 오늘은 프린트는 안 줄게요. 프린트는 안 준 대신에 책으로 좀 많이 주겠습니다. 104에서 109쪽까지. 자 여기까지 풀고요. 가장 중요한 거죠. 근거 과정 작성하는 겁니다. 모든 보기문에 대해서요. 그리고 했죠. 그 근거 과정은요 혹시라도 헷갈리다면요 팁을 하나 줄게요. 그 제가 데일리 테스트 오늘 낸 거 다들 보셨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제가 근거 과정을 써놨습니다. 답지를 보시면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만 하세요. 요거만 잘 해보시고요. 자 일단 뭐 더 진도 나갈 건 없으니까. 그 클리닉을 이제 단어 테스트 보셔야 되는 분들은 좀 이제 집어넣고 준비해 주시고 안 보셔도 되는 분들이 일부 계시죠. 그분들은 채점이 안 된 거 있으면 채점하시고 만약에 다 됐다면은 숙제 부분을 좀 미리 하시길 바랍니다. 남는 시간 동안. 자, 이거는 좀 끌게요.